보람이 TV. 오늘은 미용사로 변신 손님들이 올 때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이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죠? 누가 먼저 머리 할래? 먼저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저 먼저 할게요. 저는 머리 염색해주세요. 염색이요. 알겠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빗고. 어떤 색이 좋아요? 전 핑크색으로 염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핑크색 염색약을 이쪽에다가 바를게요. 자, 이제 샴푸로 머리를 헹궈줍니다.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자, 샴푸 뿌리고. 자, 물로 헹궈드릴게요. 깨끗이. 정말 예쁜 핑크색 머리가 됐네요. 네, 드라이기로 말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염색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제 머리가 은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저 예전부터 머리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거든요. 와, 여기 미용실 너무 좋다. 이런 신기한 것도 있고. 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다음번에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친구들한테도 소문 낼게요. 감사합니다. 자, 머리 끝까지 이렇게 반짝반짝이게 발라줄 거예요. 이쪽도.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 제 머리에 보석을 달고 있는 느낌이에요. 핑크색 염색도 마음에 들고 은색 염색도 다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랄랄랄랄라. 자, 이제 너 차례야. 와, 너 정말 예쁘게 변신했다. 고마워. Thank you. 자, 다음 손님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손님 와주세요. 네, 신난다. 저도 예쁘게 바꿔주시는 거죠? 저는 머리를 파마하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파마하기 전에 물을 뿌리고 머리를 예쁘게 빗어줄게요. 엉키지 않게. 머릿결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파마를 해야 되니까 롤에 머리를 이렇게 감아줄게요. 저는 아주 꼬불꼬불하게 머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하면 머리가 아주 꼬불꼬불하게 파마가 될 거예요. 자, 하나 완성했고요. 총 4개를 할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머리를 약간 잡아줄 거예요. 많이 잡으면 머리가 잘 파마가 안 되거든요. 적당하게 잡아준 다음에 돌돌돌 감고 고정시키고 조금 있다가 머리를 풀면 아주 멋진 파마가 될 거예요. 우와, 너무 기대돼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네, 기대해도 좋아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머리를 잘 잡아주고 돌돌 말겠습니다. 자, 고정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군데. 이거 풀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제 고데기를 가지고 머리를 말아볼게요. 자, 뜨거우니까 조심. 자, 머리 뒤쪽은 예쁘게 웨이브를 줄 거예요. 자, 한번 빼볼까요? 머리가 어떻게 됐나? 오, 예쁘게 웨이브가 됐네요. 자연스러워요. 자, 이제 앞쪽 파마는 어떻게 됐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짠! 와, 정말 제가 원하는 꼬불꼬불한 머리가 됐어요. 네, 이거 다 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아, 제가 원하는 머리예요. 이쪽도. 와. 자, 마지막 이거 풀겠습니다. 아, 예쁘다. 자, 이제 머리를 예쁘게 정리해 줄게요. 핀을 꽂으면 예쁘겠는데요. 옷색이랑 어울리는 이 핑크색 핀으로 머리를 고정시켜 볼게요. 자, 됐다. 어머, 이거 제 머리 맞아요? 아까랑 너무 틀린데? 와, 파마했는데 어쩜 이렇게 예뻐졌죠? 너무 신기해. 와,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와, 우리 머리 좀 봐. 먼저 내 머리부터. 짠,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 그다음 내 머리 꼬불꼬불 파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신난다. 우리 밖에 놀러 가자. 그래.
안녕하세요, 보라미 TV 친구들. 오늘은 보라미 언니가 미용사가 돼서 바비 언니들의 예쁜 머리를 손질해 주었죠. 언니 봤을 때 어떤 바비의 머리가 더 예쁜가요? 1번 염색 바비. 짜잔, 반짝이 염색과 핑크색 염색을 했죠. 2번 파마 바비. 이렇게 꼬불꼬불 예쁜 파마와 고데기를 했어요. 자, 둘 중에 어떤 바비가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인지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